안녕하시죠. 원시윤 오빠입니다. 아, 오늘은 저기 이 작업을 못 나갔어요. 못 나가고 내일 또 코로나 주사 맞으러 오라고 그러네요. 겸사겸사 오늘 그냥 하루를 저거 하는 길에 또 에어컨 설치하는 걸 또 오늘 예약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오늘 하루는 집에서 유튜브 스케치나 하면서 지낼까 하고 있고요. 마침 시간 딱 잘 맞추셔서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에어컨을 지금 하나 달았습니다. 벽걸이형으로 달았어요. 벽걸이형으로 달았는데 뭐 저는 뭐 이 혼자 뭐 있어 큰 거 이렇게 스탠드로 할 만한 놀자리가 없어요. 좋아서 그래서 이제 스탠드가 아니고 벽걸이형으로 하나 했습니다. 이분들이 와셔서 재밌게 두 분이 오셨어요. 두 분이 오셔서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. 올 여름에는 제가 이제 덥지 않게 지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추위는 참 잘 견디는 편인데 이 더위는 아주 그냥 영 못 견뎌요. 예를 들어서 그 여름에 추운 겨울은 저기 옷을 두껍게 입으면 되죠. 추우면 자꾸 두껍게 입으면 되는데 아니 더운 거는 어떻게 옷을 다 벗고 어떻게 된 껍질을 벗길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름은 제가 아주 지옥 같습니다. 겨울은 제가 잘 견딥니다. 근데 여름에는 제가 쩔쩔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. 남들이 이제 여름에 옷을 전부 다 벗는다면 나도 벗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옷을 혼자서 벗을 수는 없죠.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. 이분은 저 기사님이신데 아주 미남이십니다. 이렇게 이런 미남은 좀 보기 드물죠. 호남형이십니다. 재치 있게 착착착 끝내시고 이제 그 18층인가요? 거기도 이제 또 뭐 얘기가 있나 봐요. 그래서 걸로 올라가셨어요. 자, 그러니까 이분은 성함은 몰라요. 그렇죠. 여기 보면 에어컨 24 이평문 선생님이시네요. 에어컨 24 제목을 이제 에어컨 24라든지 에어컨 박사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. 예, 그럼 조금 두꺼운 선으로 가 볼까요? 에어컨은 제가 이제 전에도 에어컨 저 컨테이너 박스에서 작업할 때 좀 에어컨을 중고를 좀 써봤었어요. 근데 역시 에어컨은 중고를 쓰면은 후회하더라고요. 중고가 싼 맛에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.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든지 특히 에어컨 관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중고를 안 쓸 작정입니다. 중고를 써가지고 여러 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. 친구가 아니 친구라기보다 아는 분들이 이 냉장고는 아직 쓸만한 거니까 갖다 쓰시라고. 제가 원래 또 이제 TV에 나올 때도 고물 같은 거 가지고 뭘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고물을 많이 주시는 편들이에요.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냉장고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중고를 자꾸 갖다 주셔가지고 고마워서 쓰긴 썼는데 아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. 역시 이런 전자제품 또 혹시 이런 것들은 중고를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.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. 어쨌든 요즘은 신형들이 점점 잘 나오지요. 제품들이 잘 나옵니다. 구형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구형들은 대부분이 전기를 많이 소모시키는 것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형. 요즘은 참 제품들이 잘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신형이 훨씬 전기료 같은 것들이 많이 싸게 맥힌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KT 아니죠. 에어컨 24 이렇게 돼 있네요. 예.
여기 또 뭐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멋있게 써 있습니다. 자, 보시죠. 멋있는 분이십니다. 제가 초면에 조남은 여기 옆 명함에 있는 것처럼 이평문 선생님이십니다. 그리고 에어컨의 모든 것, 에어컨 24K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제목도 그렇게 쓸 거예요. 예, 그러면 이분도 역시 광이 나야 되겠죠? 짠짠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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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. 원래 잘생긴 분들은 광이 더 잘 나요. 예, 그럼 사인도 해야 되겠죠? 짱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. 네, 4월 28일 수요일이래요. 물론 21년이고요. 아, 물론 그 스케치는 지금 했습니다만은 공개되는 것은 내일 아침 10시쯤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10시에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그때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러죠 해볼까요? 예, 이 스케치 원본은 어느 땐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날짜별로 보관해 놓습니다. 예, 평소에 언제든지 시간 있으실 때 보내드릴 방법을 연구하고 또 꼭 보내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이메일이나 뭐 어떤 걸로 보낼 수 있고요.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제 전화번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톡으로 사진을 동영상 말고 사진 같은 걸 예쁜 어린이 사진, 따님 사진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이쁘게 스케치해서 올려드립니다. 네, 그럼 또 뵙기로 하겠죠? 예,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